경동거리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말 출발 조금 더딘 사이 안쪽 2번 장추열 기수의 오페라 세븐이 치고 나옵니다. 5번 문세영 기수의 한얼검이 그 뒤를 따르고 3번 부밀 기수의 천하명문 6번 마이 기수의 캔디공주가 3, 4위권 형성합니다. 2번, 5번, 1번, 6번, 3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그 뒤를 10번, 8번, 4번, 7번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9번 마코토 기수의 서울 영웅이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선두인 2번 장추열 기수의 오페라 세븐 2위권과의 거리차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쫓는 안쪽 1번 아메리칸 리바이벌, 바깥쪽 6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 그 가운데 5번 문세영 기수의 한얼검이 자리에 있습니다. 2번, 6번, 1번, 5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0번, 3번, 8번, 4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장추열 기수의 오페라 세븐이 유지하면서 4코너에 먼저 진입합니다. 2마신에서 3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6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가 2위로 따라붙고 그 뒤 1번 아메리칸 리바이벌과 5번, 4번, 3번, 10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선두는 2번 마 장추열 기수의 오페라 세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와 1번 이동국 기수의 아메리칸 리바이벌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유자는 2번 마 장추열 기수의 오페라 세븐 1마신으로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바짝 따라붙는 6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6번, 6번, 2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치열한 가운데 외곽에서 1번 이동국 기수의 아메리칸 리바이벌이 가세했습니다. 선두는 6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입니다. 6번, 2번, 1번 순으로 순위 바뀌었습니다. 선두는 6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입니다. 6번, 1번, 2번, 6번, 2번, 1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월 1400m로 펼쳐진 11경주 6번 마이 기수의 캔디 공주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치고 나오면서 경주를 이끌었던 2번 장추열 기수의 오페라 세븐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조금씩